반갑습니다. 문학과 소통 첫 번째 소단원 작품 속 말하는 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에서 말하는 이는 화자라고 하는데요. 소설 속에서는 서술자라고 해요. 자, 시에서 시인이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설정한 사람이 화자예요. 그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설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영도의 엄마 걱정에서 보면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화자가 등장하죠. 이런 식이에요. 그 우리 앞에 좀 나와 있는 박목월의 한홍쿰이라는 시에서도 한 주먹의 밤을 3톨 정도 질 수 있는 어린 아이를 화자로 등장시켜서 이 한홍쿰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하고요. 이를 통해서 시인은 시에 말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자아세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거, 자기 생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다고 했죠. 이것도 말하는 이에요.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 말하는 이의 특징은 이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서술자를 설정하는데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나란히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시점의 종류와 시점에 따른 서술자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다양한 작품의 예를 살펴봅시다. 알겠죠? 지금부터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이 화면 멈추세요. 자, 잘했습니다.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문구의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예로 들 때 우리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게요. 관촌수필 이문구 이거 적으세요. 다 읽어볼 거예요. 수업시간에. 그래서 살펴볼 거예요. 관촌수필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고향 풍경을 보고 울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볼 작품은 김유정의 봄봄이에요.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기 입장에서만 서술하지 다른 인물 속 마음을 알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죠. 이것들 다 읽어볼 거라고 했어요. 이것들 정리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과서 제재이기도 한 공선옥 일가입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 등장한 인물인 이름을 안 썼네요. 우리 쓰고 갈까? 일가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동백꽃. 김유정의 동백꽃인데요. 꽃인데요. 등장하는 나는 한 동네 사는 점순이가 자기네 닭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닭싸움을 붙여요. 하지만 점순이네 수탉을 이기지 못하자 자기네 수탉에게 다시 고추장을 먹이며 승리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나타나 있어요. 이런 것처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러한 각각의 소설들에서 등장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첫 번째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에요. 이거 읽어볼 거라는 거죠. 잊지 마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찰자인 나가 박준이라는 인물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가 가진 전집불에 대한 공포를 밝히고 있어요. 이거 줄거리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인 나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거나 추측할 뿐 주인공들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앞에 교과서 제재라고 했던 일가 있잖아요. 공선운의 일가.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도 드러나요.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나가 부모님과 아저씨의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에서는 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해요. 우리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교과서 속에서 찾아봅시다. 윤은길 기억 속의 들꽃. 너무 좁아서 못 읽었어요. 윤은길의 기억 속의 들꽃. 이것도 읽어봐야 하는데요. 나는 망경강 다리에서 고개를 하며 노는 명선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명선이가 위험천만한 행동을 통해 용감하고 대범한 성격을 알 수 있고 끊어진 망경강 다리를 통해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첫 번째 예를 들 작품은 황순원의 별이에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죽은 어머니를 닮았다는 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느낀 아이의 심리가 작가의 눈을 통해 서술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김만중의 구운몽이에요. 고전소설인데요. 작품 밖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때론 주제를 직접 드러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홍길동 전도 이에 해당해요. 서술자는 홍길동의 부모님께 하직하고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속 생각이나 행동 등을 묘사하며 길동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주 정밀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첫 번째 예로 들 작품은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이에요. 작가가 복녀와 왕서방의 다툼과 복녀의 죽음을 객관적인 태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황순원의 소나기입니다. 소녀는 왜 이러는 걸까요? 몰라요. 우리 읽어보면 아는데 서술자는 소년과 소녀의 행동과 대사를 보여주기만 할 뿐 모든 이해와 판단을 독자인 우리에게 맡기고 있어요. 막 돌던지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아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황순원의 학입니다. 서술자는 성삼이와 덕재의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 학사냥을 하자며 덕재를 풀어주는 성삼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이 각각의 시점의 종류는 읽어보고 이해하고 시점에 따른 서술자의 특징도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들어줬죠. 이러한 작품들을 읽어보므로써 이러한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이해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이 나와있는 시점에 따른 거리관계 있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우리 우선 이 개념을 알고 우리 소설을 밑에 있는 이 소설들 있죠? 이 소설들을 직접 읽으면서 이걸 적용해 봅시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읽어와야 돼요. 알겠죠? 이상입니다.